우리만의 데이트 장소. 안녕하세요. 언제나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학우 여러분의 데이트를 응원하는 우리만의 데이트 장소 DJ 한지영 이민호입니다. 벌써 1학기의 끝이 보이는 6월입니다. 너무 빠르게 흘러간 1학기가 아닌가 싶네요. 그러게요. 해놓은 것이 별로 없는데 너무 빠르게 지나가지 않았나 싶어요. 지영 씨는 원래 1학기 목표가 있었나요? 저는 이번 학기 친구들과 함께 재밌는 캠퍼스 생활을 하는 게 목표였는데요. 코로나19가 퍼지는 바람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우 씨는 어떤 목표가 있으셨나요? 저는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그 전에 가보지 않은 곳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군대에 잘 다녀오세요. 멀리는 안 나갑니다. 그런데 가보지 않은 곳이라면 어디예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은 대구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아쉽게도 시국이 시국이라 갈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우리 모두 힘을 내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힘들지만 데이트 장소는 소개해야겠죠? 소개하기 전에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근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 속엔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불안 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친구들아 군대 가면 편지 꼭 해다오 그대들과 즐거웠던 날들을 잊지 않게 열차 시간 다가올 때 두 손 잡던 뜨거운 기적 소리 멀어지면 작아지는 모습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짧게 잘린 내 머리가 처음에는 우습다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굳어진다 마음까지 뒷동산에 올라서
나팔 소리 고요하게 밤하늘에 퍼지면 이등병의 편지 한 장 고이 저 젊은 날의 꿈이여.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데이트 장소와 굉장히 연관성이 깊은 곳이에요. 저도 김광석의 노래 참 좋았는데요. 이 노래는 피디님이 군대 가는 저를 미리 보내기 위해 선곡하신 게 아닌가 싶은걸요. 에이, 피디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피디님이 이번 여행지인 대구와 고 김광석님이 연관이 있다고 하셔서 넣었을 뿐이라고 하네요. 이번 여행지인 대구와 고 김광석님의 어떤 연관이 있나요? 지영씨는 알고 계세요?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할 데이트 장소와도 관련이 있답니다. 너무 큰 힌트를 준 것 같은데 한번 맞춰보실래요? 혹시 김광석님이 대구 사람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힌트를 너무 큰 걸 드렸나 봐요. 바로 맞히시네요. 네, 김광석님은 1964년에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때문에 대구 대봉동에 가면 김광석 길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을 따와서 길에 이름을 짓다니 색다른 기업법이네요. 그러면 길에 다니면서 고 김광석님의 노래도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길을 거니다 보면 김광석님의 모든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이 길 초입에는 흑백 사진관이 있는데 이곳에서 개학이의 모던보이, 모던걸처럼 입고 이쁜 커플 사진 저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미스터 션샤인의 이병헌, 김태리처럼 말이죠. 생각만 해도 좋네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광주와 비슷하지만 이번엔 추억의 간식들을 파는 곳이 있답니다. 민우씨, 초등학생 때 불량식품 많이 드셔보셨나요? 네, 당연하죠. 아폴로, 쫀득이, 쇼다리 등 정말 많이 먹었던 것 같네요. 혹시 그런 것을 파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언급해 주신 것 말고도 더 많은 옛날 불량식품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광석님을 위한, 또 김광석님을 좋아하는 팬들을 위해 카페도 있고 버스킹 하시는 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즐기면서 힐링까지. 김광석 거리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굉장히 많네요. 네, 맞습니다. 민우 씨는 연인과 뭘 가장 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무래도 저는 반지가 아닐까 싶어요. 지영 씨는요? 저도 커플링을 가장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간 김에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같이 반지를 만들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광석 거리 옆에 있는 반지 공방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반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이 여행을 가서 커플링을 만든다. 너무 좋은걸요? 이니셜도 새겨서 우리만의 커플링을 만든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네요. 그뿐만 아니라 벽에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걸어둘 수도 있답니다. 이 사진은 100일이 지나면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공방에서 단순하게 반지를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도 찍고 커플링도 만들고 여러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착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반지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커플링을 끼고 더 많은 장소를 돌아다니고 싶네요. 아무리 덥더라도 이 커플링만큼은 정말 잃어버리면 큰일이니까 꼭 끼고 다녀야겠어요. 그럼요. 잃어버리면 다시 만들어야 하니까 말이죠. 그래도 다시 만들면 그만큼 의미가 더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도 처음 반지 만들어서 같이 끼는 건데 잃어버리면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럼 이제 제가 알아본 장소로 가볼까요? 좋아요. 제가 알아본 대구는 덥지만 그 더위를 이용한 페스티벌의 도시입니다. 페스티벌을 즐기기 위해서 배를 든든히 채우고 가야겠죠? 지영씨는 대구에서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대구하면 막창 아닌가요? 대구는 막창이다.
이제 이런 생각은 버리시죠. 이제 중화 비빔밥이 있습니다. 네, 중화 비빔밥이요? 처음 들어보는 음식이네요. 대구 사람이 아니시면 모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메뉴는 대구에서만 판매하기 때문인데요. 대구 어떤 지역을 가더라도 중화 요리 음식점에 가서 사장님, 중화 비빔밥 하나 주세요 하면 세상 맛있게 음식이 나온답니다. 정말 궁금한걸요? 혹시 맛을 좀 묘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중화 비빔밥은 양념 안에 해산물, 고기, 채소가 가득 들어있답니다. 더불어 매콤한 향까지 어우러져 신기한 맛을 자아냅니다. 이 양념장을 비벼서 먹으면 옆에 있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쓰러져도 모른답니다. 아니, 얼마나 맛있으면 옆에서 쓰러져도 모르는 거죠? 대구 갈 일 있으면 꼭 먹어봐야겠어요. 정말 꼭 드셔보셔야 합니다. 꼭 대구가 아니더라도 대구 인근 지역에서는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페스티벌을 가기 전 살짝 흥을 올려야겠죠?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찬원의 진토배기 듣고 오셨습니다. 역시 트로트인가요? 흥이 확 오르네요. 그러게요. 요즘 트로트가 인기인데 이번에 가는 페스티벌에는 어떤 노래가 나올까요? 지영씨는 어떤 노래와 함께 치맥을 즐기고 싶으세요? 저는 트로트도 좋지만 아이돌의 노래 혹은 발라드를 들으면서 즐기는 걸 좋아해요. 그렇지만 여기는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돌 노래를 들으면서 즐겼으면 좋겠네요. 근데 갑자기 치맥은 왜 물어보세요? 대구의 8월은 정말 많은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은 치맥 페스티벌입니다. 아, 느낌이 바로 오는걸요? 치킨과 맥주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 아닌가요? 네, 맞아요. 치킨과 맥주 그리고 음악과 연극을 즐길 수 있답니다. 지영씨, 대구에서 치맥 페스티벌이 왜 개최되는지 추측해 보시겠어요? 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힌트도 안 주시고. 아, 그런가요? 힌트는 신라와 달굴벌입니다. 신라와 달구벌이라 신라의 별명이 금의 나라, 계림인데 달구벌은 벌판이라는 것만 알아서 계림으로 축축하면 닭의 숲 맞나요? 오, 거의 코난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이런 축제가 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치킨집의 대부분이 대구에서 출발했다고 하네요.
정말 신기하네요. 대구 가면 치맥 페스티벌은 무조건 가야겠어요. 안 가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요. 대구 가시면 꼭 가보세요. 매년 7월에 열리는데 올해는 8월에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입과 귀가 호강을 했으니 눈을 호강시킬 장소를 소개해드릴게요. 치맥 페스티벌이 열리는 장소가 바로 두루산인데요. 바로 그 옆을 보면 대구타워라고 하여 서울의 남산타워 같은 타워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대구 시내를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서울에서도 볼 수 있는 야경 여기서도 봐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건 금물입니다. 대구의 야경은 서울의 야경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서울에서는 높은 건물에서 나오는 빛이 작은 건물의 빛을 잡아먹는다면 대구에서 보는 야경은 대부분 건물의 높이가 비슷하여 각자의 색깔을 잘 보여준답니다. 서울에서 봤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 아쉽지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와, 너무 빠른걸요? 김광석 거리 갔다가 중간 비빔밥 먹고 치맥 페스티벌 갔다가 야경 보고 끝이라니 뭔가 여운이 남는 마무리네요. 그러게요. 광주와 대전 그리고 대구로 왔는데 뭔가 아쉬움이 남는 곳이네요. 그렇다고 다른 지역이 아쉬움이 남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우씨가 가고 싶어 했던 대구잖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그저 놀 것만 생각했는데 지영씨 덕분에 더 많은 장소를 찾은 것 같아요. 또 김광석 거리는 조금 기피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왜죠? 갔는데 이등병의 편지 나오면 울 것 같아서 말이죠. 에이, 민우씨 울 사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진짜 마무리 지어야겠죠? 네, 저희는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방송됩니다. 다음 주는 벌써 저희의 마지막 방송이네요. 너무 빠르죠? 아, 그러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마지막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전상훈 진행의 이민우 한지영이었습니다. 계절이 번져와 두드린 꿈을 꿔